또 뭐 그 형의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김태준 씨가 보내주셨습니다. 때는 바야흐로 2004년 모 지역 방송국에서 경비를 하고 있었어요. 어느 날 같은 조형이랑 야간 경비를 서면서 당시 인기 드라마 천국의 계단을 시청하고 화면에 주인공이 연인을 찾아 도로를 헤매는 장면이 나오더군요. 그걸 본 형이 한마디 했어요. 나도 저런 경험이 있었는데. 정말요? 형도 저런 사랑을 해봤어요? 형은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푹 쉬더니 자신의 첫사랑 얘기를 시작했어요. 내가 20살 때 대학 캠퍼스에서 한 여자애를 봤어. 너무 예쁜 소녀였지. 난 매일 그녀 뒤를 몰래 쫓아다녔어. 그러다 우연히 사연 좋아. 그 아이가 사이클 동아리라는 걸 알게 됐어. 첫사랑과 소녀 그리고 자전거. 뭔가 뻔한 느낌이었지만 열심히 귀를 길렀어요. 귀를 길렀어요. 나는 그 아이와 친해지기 위해서 동아리에 들어갔어. 그리고 우린 사랑에 흠뻑 빠졌지. 그런데 5월 여름 날 둘이 교외로 자전거를 타러 가게 됐어. 그거 있지? 2인용 자전거. 둘이서 페달 밟고 가는 거 있잖아. 아, 네, 있죠. 우린 그 자전거를 열심히 타며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어. 그녀는 페달을 안 밟고 나만 밟았지. 죽는 줄 알았어. 쿠쿠 쿠쿠 웃는 소리가 왠지 공허하게 들리거든요. 그래서요? 그러세요? 그러세요? 그러다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는데 그만 옆에서 대형 트럭이 오는 것까지만 보고 기억이 없어졌어. 야, 이거 진짜 헤드헤드 너무하지 정말. 사고가 났답니다. 그리고 그 형이 눈을 뜬 건 그로부터 3일 후. 오, 대형 사고인데. 3일 후 눈을 뜨니 난 병원에 있었어. 옆에는 그녀 대신 어머니가 계셨고 어머니께 그녀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지. 어머니는 대답을 안 해주셨어. 병원을 돌아다니며 그녀의 행방을 찾았어. 그녀는 그날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. 그 후 형은 그녀를 추억하며 노래 한 곡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. 그 노래로 대학까지 나갔다고 했어요. 어떤 노래인데 궁금해서 그 형 불러줄 수 있어요? 제가 부탁하자 형은 슬픈 표정으로 아 진짜 오랜만에 불러서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. 거기 기타 좀 줄 수 있니? 하더니 형은 제가 연습하려고 갖다 놓은 기타를 받아들고 장훈형 노래인가? 고개를 갸웃거리며 목을 풀며 음을 맞추더군요. 따 소리를 몇 번 하더니 마지막으로 한숨을 푹 쉬고 노래 시작했어요. 따!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. 자전거가 나갑니다.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 사람 꼬부랑노인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. 형에게는 아낀 거예요. 원래 형이 뻥이 심한 형이었는데 제가 방심한 거죠. 그 형 지금 어디서 또 누구에게 뻥을 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. 이 뻥쟁이들이 있습니다. 딱 난데요. 딱 주위에 항상 뻥쟁이 있어요. 누구 댕기시는 거? 아, 어제 신동엽 씨 그 녹화하면서 들은 얘기 들었는데 아주 너무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장난꾸러기잖아요. 네. 그래갖고 학교에서 장난이 너무 심했대요. 그래갖고 선생님이 커피 좀 뽑아라 그랬는데 다방에 전화해서 아가씨가 커피 들고 오게 하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? 장난이 도를 넘어선 거예요. 학교에 다방 아가씨가 다방 커피를 들고 왔어요. 김 선생님 어디 계세요? 네? 커피 두 잔 시키셨어요? 수업 시간엔 문짝 열고 김 선생님 어디 있어요? 요구르트 서비스인데 생각해보세요. 설탕 몇 개 타드려요? 장난 참 심한 분들 있죠.